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르나들 류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은 또 패션 미션인데요, 바로 게임 속 캐릭터 옷 따라입기예요. 러브비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 게임이 좋은 게 게임 자체도 재미가 있지만 게임 캐릭터를 또 꾸미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미션에서 저도 이 게임에서 옷을 입혀보고 그 스타일링대로 현실에서 또 쇼핑을 해보고 그걸 딱 직접 입어보는 그런 미션을 해볼 거예요. 뭔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게 미션다운 미션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러브비트에 들어왔고요. 여기 보시면 신규 유저 출석 보상, 복귀 유저 출석 보상이 있어요. 저는 신규 유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의상 교환 패키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받기. 그리고 이렇게 받은 것은 편지함에서 이거를 선물 받기. 그리고 보관함에 가시면 일반에 이렇게 랜덤 박스처럼 있어요. 짜잔. 또 편지 쪽지. 여기서 또 받아야 돼. 이렇게 받은 걸로는 헤어, 상의, 하의, 그리고 신발까지만 돼요. 하지만 이번에 제가 풀착장으로 코디를 한번 해보고 그걸 현실에서도 똑같이 살 수 있을지 한번 미션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점에 들어가서 세 가지 정도 코디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쉽게 코디하는 방법은 체형을 한번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덜 자란 체형부터 할게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나와요. 이게 또 체형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레드 컬러니까 좀 저랑 비슷하게. 오, 헤어스타일 예쁜 거 진짜 많은데? 이런 것도 있고 단발도 너무 예쁘다. 저는 제 머리 색깔이랑 제일 비슷한 거, 이게 조금 컬러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여기 쨍한 레드 있다. 저는 쨍한 레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얼굴. 얼굴 같은 경우도 교환권으로 교환을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완벽하게 코디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예쁘다 이거. 와, 이건 진짜 무섭다. 이건 할로윈용인가 봐요. 할로윈 때 이 얼굴을 딱 하고 게임을 하는 거지. 할리퀸도 있어. 저는 이 시크홀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의를 한번 볼게요. 뭔가 되게 다양하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제 남자친구가 제 옷을 골라주는 콘텐츠에서 이거 비슷한 거 입었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요즘 유행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역시 뉴라고 써있네. 신상 하네스 스타일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름 룩을 코디할 거기 때문에 이런 긴팔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근데 보면 진짜 요즘 쇼핑몰에 있는 스타일 다 있어. 제가 봤을 때는 게임뿐만 아니라 코디가 어려울 때 있죠. 쇼핑몰을 보는데 이런 코디를 한번 입혀보고 싶어. 내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안 돼. 이럴 때 러브비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름이니까 뭔가 시원한 바캉스룩 느낌으로 하고 싶거든요, 저는.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이게 비키니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짧은 것 같긴 한데 이걸 크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코디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하의를 볼까요? 하의도 이런 것도 있어. 반다나가 달린 스타일링. 그리고 이렇게 옆에 포인트가 있는 것도 있고요. 찢어진 청바지. 완전 다양하네. 근데 저는 뭔가 이게 끌려요. 살짝 세모로 해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신발. 어디 보자. 오, 저 이런 신발도 참 좋아하는데. 근데 뭔가 이 룩에는 화이트 아니면 베이지 이런 게 잘 어울리겠죠? 드디어 찾았어. 제가 또 샌들을 여름에 즐겨 신는데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와서 끈으로 무는 그런 스타일 참 좋아하거든요. 여기 딱 있네. 화이트로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액세서리. 타투도 있어. 제가 손목에 타투가 있기 때문에 타투도 하나 새겨보고요. 이런 것도 되게 예쁠 것 같은데 머리가 길다 보니까 안 보이네. 이건 살짝 보인다, 그쵸? 이렇게 링기걸이를 하나 큼지막하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가방을 한번 해볼까? 레드 컬러가 좋을 것 같은데 딱 좋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코디를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패시랑 프리미엄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보디가드. 아이고, 귀여워. 귀여운 거 짱 많다. 프리미엄 한번 볼까? 이게 뭘까요? 오, 게임할 때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시선 집중이겠다. 완전 예쁜데? 약간 세일러문 느낌도 나기도 하고 진짜 제가 게임을 오래 하면 이런 거 구입할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이게 뭐야? 너무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오, 대박이다, 이거. 제가 또 용, 뱀 이런 걸 참 좋아하는데 이거 딱 제 스타일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코디를 완료했고요. 이제 두 번째 코디 가볼까요? 두 번째 코디는 아이돌 체형으로 할 거예요. 제가 다 자란 체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긴 레드 컬러 헤어가 없더라고. 오, 이거다. 제가 또 한쪽으로 머리를 넘기고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이걸 한번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얼굴. 이번엔 뭔가 시크한 걸 하고 싶어. 이건 너무 귀엽고. 이거다, 이거. 이번에는 좀 섹시한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비웃는 느낌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거 하고 이제 상의를 선택할게요.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브랜드 제품들, 쇼핑몰 제품들 이런 거에서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런 스타일링, 목티에다가 이런 깊게 파인 브이넥, 이거 옛날에 제가 또 많이 즐겨 입던 스타일이에요. 디자이너님 제 유튜브 구독자신가요? 막 이러고. 아 근데 보면 진짜 클럽에 있을 듯한 그런 의상도 이렇게 많고요. 진짜 다양하네. 어 여러분 저 이것도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래시가드가 또 있거든요. 싱가포르 갈 때 입었던 건데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슬슬 여름께 보이기 시작하네요. 놀디도 있어 여러분. 이런 시스루도 있고 뭐 저는 섹시를 하고 싶으니까 섹시하면 블랙이죠. 블랙 컬러만 한번 모아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앞에는 완전 심플한데 뒤에 보세요. 여기 타투도 세트인가 봐요. 이런 디테일도 있네. 이런 디테일 나시도 있거든요. 저 진짜 신기하다. 저는 딱 봤을 때 마음에 드는 거 이거 딱 핫 써있네. 이렇게 별 타투도 있고 여기 아래 레터링 포인트 있는 거 있죠.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이걸로 선택을 할게요. 하이도 정말 다양하네. 이런 것도 있고 어디 보자. 이것도 제가 비슷한 거 집에 있기도 하거든요. 아 이거다. 딱 오링 디테일 있고 이것도 아래 딱 레터링 포인트가 있고 완전 위아래 잘 어울리죠. 이거 이렇게 세트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신발 이런 워커. 제가 워커를 또 좋아하고 자주 신긴 하는데 이런 것도 괜찮고 이거 신발과 양말을 블랙으로 무장했어. 이거 딱 보니까 그냥 블랙 삭스에 뭔가 볼드한 신발 있죠. 요즘 흔하게 많이 신는 그런 어글리 슈즈를 같이 매치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액세서리. 아 딱 보이네. 제가 또 이어커프 참 좋아하거든요. 사실 뭐 이런 하트 이런 것도 잘 어울리긴 하는데 저는 이어커프 비열한 표정 그리고 섹시한 옷에는 이어커프가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요거를 선택해 볼게요. 와 이런 것도 있네. 아 이게 실버였으면 같이 하면 완전 찰떡인데 아쉽네요. 골드라서. 그리고 목걸이 같은 걸 볼까요? 뭐 이런 초커도 있고. 아 이게 있네. 보이시나요 화이트 초커? 여기 실버 오링이 있으니까 실버 디테일로 딱 적당하게 현실에서도 코디하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고 이것도 아까 그 용에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짜잔. 이 코디 찰떡이다. 그쵸 여러분? 여기다가 좀 예쁜 그거 없나? 날개? 이거다 이거. 가만히 보고 감상하게 되네 이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꼬꼬마 체형 가볼까요? 꼬꼬마 체형이 빨간 머리가 있을까? 있다 있다 있다. 요게 딱 제 스타일이네요. 얼굴은 좀 더 귀여운 거. 뭔가 좀 더 과하게 귀여운 게 필요해. 오 이거 얼굴 왜 이래? 흘러내려. 볼살 너무 귀엽다. 이거다 여러분. 제 스타일이에요. 이 흥치풍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상의 볼까요? 딱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꼬꼬마 체형은 좀 루즈한 게 예쁜 것 같아요. 루즈한 게 예쁜 게 많고 딱 맞는 건 이런 수영복 정도? 근데 뭔가 저는 이런 거 박스티 하나 입히고 싶어요. 박스티를 하나 입히고 하이 실종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신발. 빠르게 신발 보겠습니다. 오 이거 귀엽다. 귀여운 거 너무 많다 역시. 여러분 귀여우면서 구하기 쉬운 걸 찾았습니다. 제가 또 신발이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어요. 앞에 하트 모양이 있는 거. 요거를 선택하고 그거를 매치하면 될 것 같아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귀를 무조건 하고 싶거든?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그쵸? 리본을 했어. 하늘색이랑 핑크가 또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토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방 같은 거 없을까요? 이런 힙색도 괜찮다. 힙색 컬러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요거 하면 되겠다. 귀엽죠 여러분? 세트엔 뭐 있을까? 세트 한번 볼까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 귀요미 스타일, 막 동물 자몽 스타일 이런 거 원하시면 세트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얘도 뭔가 태워주지 않으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뭔가 한 번만 태워주겠습니다. 이런 거 딱 잘 어울리네요. 그쵸? 귀요미랑 잘 어울리고 이런 것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네 그럼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코디를 끝내봤는데요. 이제 이 세 가지 코디를 제가 갖고 있는 옷 그리고 새로 쇼핑한 옷들을 섞어가지고 코디를 최대한 비슷하게 해볼 거예요. 과연 얼마나 비슷하게 코디할 수 있을지 저도 살짝 걱정이 되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이거 보세요. 패턴 완전 똑같지 않나요? 사실 이게 비키니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비키니 쉐입보다는 이 패턴을 중요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찾아다녔어. 진짜 SPA를 H&M도 가고 뭐 Forever 21도 가고 자라도 가고 엄청 많이 갔어요. 근데 드디어 똑같은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이거는 그냥 뒷부분을 묶는 이런 형식이고요.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비키니가 아니더라도 느낌 비슷하죠?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는 게임 캐릭터랑 똑같이 이렇게 청을 매치했고요. 이것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데미지가 있죠? 그리고 이 가방, 동그란 가방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걸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짝 찌그러진 모양의 원 모양? 그래도 나름 비슷하죠? 그리고 마지막
신발은 진짜 똑같아. 그렇지 않나요? 신발은 진짜 비슷한 걸로 골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코스튬을 따라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룩은 다 제 소장품으로 코디를 해봤어요. 요 목걸이 빼고요. 사실 시간만 많았으면 똑같은 거 혹은 비슷한 걸 쇼핑몰 아니면 브랜드에서 찾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당일에 제가 찾다 보니까 SPA 브랜드를 많이 가봐도 보세 브랜드를 많이 가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소장 제품 중에 가장 비슷한 아이템들로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오링 디테일 대신 이렇게 독수리 마크가 포인트로 달려있는 이런 치마를 매치했고요. 이게 아쉽게도 치마에 끝에 레터링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 언밸런스 디테일 그리고 짜잔 뒷부분에는 레터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로 위안을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의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입은 것보다 살짝 더 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접어주긴 했는데 어떤가요? 나름 이건 또 여기에 레터링이 있고 여기에도 뭔가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심심하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어 커프까지 준비를 해서 코디를 완성시켜 봤습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는 화이트 초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실버 제품으로 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 커프도 보라색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최대한 비슷한 걸로 매치를 해봤습니다. 짠, 여러분. 이번 코디는 제가 토끼기까지 챙겨와 봤어요. 어떤가요? 사실 머리까지 땄으면 더 싱크로율이 좋았을 텐데 제가 머리끈은 깜빡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머리는 그냥 풀렀고요. 이렇게 박시한 하늘색 티셔츠를 명동에서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입어봤습니다. 또 요거는 브랜드 지갑인데요. 그냥 브랜드가 잘 보이지 않게 매도 그냥 그거랑 비슷하고 보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죠? 하의는 역시나 코디한 것처럼 하의 실종으로 매치를 했고요. 짜잔! 신발 보이시나요? 신발에 있는 이 하트 보이시나요? 이 디테일 아주 완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귀염귀염한 코디가 완성됐는데 이것도 제가 꼬꼬마가 아니라서 그렇지 나름 비슷하지 않나요? 이 스타일은 약간 편하게 놀이공원 가는 그런 스타일. 이 귀 때문에 더더욱 놀이공원 스타일링 같기도 하죠. 네, 그럼 이렇게 제가 러브비트라는 게임으로 스타일링도 직접 해보고 그걸 현실 세계에서도 입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게임 속 캐릭터를 직접 따라해본 건 또 처음이라서 나름 재밌었던 미션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캐릭터가 입은 거랑 실제로 입은 거랑 좀 다르면서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니까 또 재밌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참 지금 신규 유저 그리고 복귀 유저들한테 의상 교환 패키지를 증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처럼 다양하게 꾸며볼 수 있으니까 한번 경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 있으니까 꾹꾹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